맛있게 드세요. 거리를 물들인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처럼 알록달록한 색감 뽐내는 불고기 김밥. 화려한데요? 여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도?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 보기 좋은 김밥이 맛도 좋다죠. 특히 여느 불고기 김밥과 사뭇 다른 이 집만의 특색이 가득하다고요. 너무 맛있어. 아닥아닥 식감 좋게 씹히는 게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고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오히려 좀 맛있게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아찌 같은 게 들어가서 간이 좀 돼서 짜지 않고 이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게 들어가서 맛있더라고요. 정체가 뭐였길래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인공이라는데 단무지 아니에요? 그 정체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이 집 김밥 맛의 비결이자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비밀 정체는 바로 이 채소인데요. 선생님, 이 풀은 뭐예요? 이게 궁채예요. 궁채요? 네, 궁채요. 상추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궁채가 일반 야채하고 좀 단무지하고도 또 다른 식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닥아닥해요. 이 궁채로 피클을 담아 오이 대신 김밥에 넣어준다는데요. 궁채 피클 덕에 식감도 살고 밥에 반찬물을 버무린 것처럼 감칠맛도 더해져 김밥 맛이 한층 더 올라간대요. 오, 생전 처음 봐요.